주말 등장. 지난번에 모기가 멸종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영상을 만들었는데 문득 동물 보호 단체는 이런 말 자체를 굉장히 폭력적으로 여기지 않을지 궁금해졌단 말이야. 실제 프랑스의 저널리스트이자 동물 보호 운동가인 아이메리 캐로는 2019년 프랑스의 어느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모기를 죽이는 걸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어. 그는 모기가 알을 위해 피를 빨아먹는 것으로 미래 아이들에게 영향을 공급하려는 엄마들일 뿐이니 모기를 죽이지 말고 일종의 헌혈을 하자고 말한 거거든. 물론 치명적인 병을 전파하며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아프리카의 일부 모기들은 필요에 의해 죽일 수는 있다고 말했지. 당연히 캐론의 이런 발언에 많은 사람들이 반발했고 같은 동물보호단체 종사자들에게까지 발언이 너무 나갔다는 등 각종 비판과 비난을 받고 있어. 특히 영국의 토니 버넬리라는 동물보호가는 모기는 매년 말라리아를 옮기고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기생충이라면 선을 딱 그었고 이런 식의 주장은 오히려 무분별한 사육이나 공장식 축산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동물보호단체의 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말했지. 이처럼 아무리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모였어도 모기까지 보호를 하진 않는 상황이지만 모기를 아예 멸종시키는 건 여기 사용되는 유전자 변형 기술이 어떻게 환경을 망칠지 모르기 때문에 환경보호단체들이 반대하고 있어. 솔직히 잘 생각해보면 모기도 나름 한 생명인데 죽이면 안 되는 것도 맞는 말이긴 하잖아. 첨한